대박이네. 아니 이게 무슨 청순 만화에 나오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야. 샤워 가운만 입었으면은 지금 막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젖은 머리 이렇게 털면서 샤워 가운 안에는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샤워 가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요. 속옷은 입었겠죠. 민몸이죠, 민몸. 네, 그, 아니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네. 아, 위에는 그래도 티셔츠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티셔츠 같은 건 입었던 거 기억이 아래는 나는데. 아래는 아니고 티셔츠만 입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정현 선배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누나가 딱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당황해도 약간 당당한 성격이에요. 아, 티를 내지 말자. 네, 티를 내면 약간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딱 보는 순간 또 누나가 또 단아하게 딱 계시니까 네. 어, 누나 왔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연하게 이런 네, 우연하게. 야, 그때 중요한 건 그때 제가 바지를 입었나 안 입었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옛날부터 윤호 씨랑 제가 스투생활 같이 했었는데 네. 항상 이렇게 긴 티셔츠만 입고 아. 그 밑에 속은 안 입었어요. 어. 하고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뭐야? 아, 정말. 창민 씨가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때 이제 정현 누나 옆에 계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윤호 형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거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겠네. 아니, 이 형이 한 번도 안 입던 거 아니 왜 입고 지금 지금 누나 왔어요? 이러고 그냥 바로 딱 앉더라고요. 아, 그냥? 네, 그러고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제가 문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가 네. 끝까지 그러고 너무나 편하고 멋있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요, 누나. 고맙네. 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데이트과 대기는 친구들. 예. 어, 현재 문자 상황 왔어요, 왔어요. 이런 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아, 먼저 첫 번째 문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승기. 이승기 씨한테 저희가 강심장 초기 또 MC 함께 또 했던 이승기 씨한테 어떤 문자인가요? 많이 추운가 봐요. 아직 안 갔어요. 나도 보고 싶을 거예요. 아, 이승기야.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 얼마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1년 전부터 파티를 했거든요. 아직 안 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자 받고 이 형 아직도 안 갔어요. 네. 다음 볼까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누굴까요? 오태현 씨. 형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형한테서 처음 받은 문자인 것 같은데. 연락 좀 연락하시지. 그러고 보면 뭐 옥태견 씨도 지금 처음으로 문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처음이죠. 네. 또 와 있나요? 또 있어요. 아, 또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특 씨의 인맥이 좀. 전유성 선배님. 나만? 마음을 열고 동료들이랑 잘 지내. 시간 잘 가는 비결이야. 라고. 나만 선배 따뜻한 말. 주울리 은정양이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오빠. 공익 아니에요. 군대를 가니까 다 빼고 아이고야 강심장 와서 특경도 받고 아니 근데 태민 다섯 명 중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뭘 갖고 왔어요?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발기로 선임들 머리를 밀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여기서 된다 돼 아 여기서 괜찮아요, 이거. 이태근! 김연아에게 거절당했다. 이 얘기해? 이정현 씨 인기가 중국에서 뭐 저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한다고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간 쑥스럽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북경 시민이 뽑은 한국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1위가 이정현 씨로 뽑혔습니다. 진짜? 2위.
일단 제 노래